안녕하세요, 희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엄청난 게임 준비했습니다. 제가 신비아파트 관련해서 뭐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찾아보다가 엄청난 걸 발견을 해버렸습니다. 오늘 해볼 게임 이름이 뭐죠 이게? 일단은 이름부터 엄청납니다. 달리는 신비아파트. 신비아파트가 고스트헌터에 이어서 또 다른 신작을 내놓은 건가요? 아, 이 산뜻한 부금. 과연 달리는 신비아파트는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Let's go. 오, 월드 1, 2, 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레벨 같은 경우는 살짝 깨놨습니다. 1레벨 한번 살펴봅시다. 오호. 아니, 신비야. 너 신비 맞지? 어째 덩치가 좀 큰 것 같다 너? 그 잠깐 안 본 사이에 신비가 덩치가 많이 커졌네요. 빰빠밤빠밤빰. 네, 맞습니다. 오늘 게임의 정체는 바로 신비아파트 짝퉁 게임입니다. 와, 이거 확실히 신비아파트가 인기가 많긴 많나 봅니다. 이게 짝퉁 게임이 나올 정도면 인기가 상당히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라이더도 그렇고 말이죠. 자, 우선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는 신비의 상태. 기보!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난이도가 조금 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 그리고 한번 죽을 때마다 역시 짝퉁 게임답게 광고가 오지게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이거 미리 점프를 뛰어야 되나? 짜파! 오! 오! 아, 이거 길게 누르면 높이 점프하네. 오호. 오케이. 야, 나름 이거 점프 계산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짜파! 그 위에 하트 이거는 뭐지? 뾰로로로! 좋아! 나 이거 잘하는. 자! 오, 나름 공격 버튼도 있어요. 이 잠깐만, 이거 너도 어떻게 지나가야 돼? 이게 고개 숙이는 건가? 중간에 고개를 또 들면 안 되네요. 한번 숙이면. 자. 점프! 고개 숙여! 소리 띄워주고, 어! 오! 자석 아이템까지. 점프. 오? 와우! 이거 뭐야? 잠깐만,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데? 게임? 자, 가시 잘 피해준다. 가시 피해주고, 어, 수구리 점프. 오, 얘 또 뭐야? 이거 점프 수구리 점프 점프. 얘도 점프를 미리 뛰고 길게, 그렇지. 자, 마이 구간이다. 밟고 올라가. 그렇지, 클리어. 오, 오. 현재 여러분들은 섬유된 신비를 만나고 계십니다. 점프. 점프. 아, 이거 불을 가볍게 넘어가지고, 어, 이거 대포 뭐야? 날아갑니다! 정말로다가 어마무시한 게임인 것 같네요. 자, 각도를 위쪽으로 놔보자. 3, 2, 1, 발사!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오, 야, 방감 좋았다. 이것도 점프를 길게 해야 되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되지? 감 왔다. 뽀잉, 뽀잉.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오케이, 뛰고 뽀잉 또잉 또잉. 나이스. 오, 이거 뭐야? 아우, 아우. 아, 왜 저거 밟으면 안 돼? 뛰어주고, 오, 이거 피해줍시다. 수구리. 오호. 슬라이딩 태클 나이스. 야야야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체크포인트를 찍어놨으니 망정이지. 뚫어주고 올라가서 나이스. 엄마! 아니, 이거 페이크 보소? 오이! 오케이, 피해주고! 아주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난리가 나는구나. 아니, 이제 신비 도깨비 생활 은퇴한 겁니까? 아, 그래, 덩치가 클 때부터 수상했어. 제발! 밟고 살짝씩. 이거 미세한 나노 컨트롤이 중요해요. 그렇지, 다음에 대포 구간. 3, 2, 1, 발사! 나이스! 아, 1-5도 클리어 완료. 잠깐만, 마이 구간 왔나요? 자, 나노크 컨트롤! 그렇지! 제발 여기서 체크포인트 찍어야 된다. 뽀잉! 뽀잉! 그렇지! 한 번에 세이브, 개꿀. 마리오 런 게임을 합쳐놓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닿네. 나이스. 아니, 근데 왜 신비가, 신비 아파트 말고
아니 어디로 온 걸까요? 왜 원지 시대로 왔어? 은퇴하고 이제 자기 라이프 즐기는 겁니까 이거? 또잉? 뽀잉? 또잉? 아우 조금만 길게 뛸걸. 이게 점프의 길이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게 또 너무 짧게 뛰면은 바로 떨어져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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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더 길게 살짝 살짝 길게 그렇지! 로! 이 패턴 끝났다고 하면 또 다른 패턴 나오고 야 이거 뭐 방심할 틈이 없구만. 쇼 롱롱롱 숏 숏 숑 롱 롱 넘어가! 그렇지 세이브 구간 눈깔 괴물 등장 밟고 깔끔 어이 넘어가고 넘어가! 오케이 오 대포 호잇 으 마무리 어디 가 어디 가 임마 너에게 다키를 허잇 살짝 그렇지 어 뭐야 왜 들어갔잖아 아 버그만 게임 진짜 아 이거 설마 이거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되나 보네요? 시간을 끌면 안 되나 보구나? 아 맞네 이걸 이제서 깨닫다니 그럼 타임 리미트가 있는 거네 이거 빨리 넘어가 빨리 그렇지! 야 이거 하트의 의미를 이제서야 깨달았네 저 하트가 계속 줄어드는 게 제 목숨줄이었네요 야 그러면 이 과일을 계속 챙겨줘야 되는 거구나 어이 자 피해주고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날라줘야 돼요 오! 뭐 제트팩도 있네? 자 제트팩 쏙 오케이 까들어 자 이거 먹어주고 내 목숨줄 챙겨줍시다 아! 으아! 살살 계속 컨트롤해줘야 돼 짧게 길게 누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 살짝 길게 누르고 그렇지 살살 오케이 나이스 일단 세이브 한번 찍고요 세이브 찍었냐 오케이 아 천만다행이다 세이브 자 라라라라라라 어 아니 이거 게임이 몇 개가 짬뽕이 된 겁니까 이거 이것도 어디서 봤는데 으아! 아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 이게 살짝 올라가서 살살 밟고 그렇지 끌려 빠땅 따당 따당 땅 이제 월드 1은 다 깬 거 아닙니까 뭐야 몇 가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번엔 처음부터 제트팩 들고 아까부터 계속 나노크 컨트롤을 요구하는 그런 스테이지가 많네요 아 이게 밟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다음이 문제야 근데 살짝 음식을 계속 먹어줘야 돼 아 내 목숨 아 내 연명 아니 와 이게 과일까지 먹으면서 하려니까 빡세다 신비가 이거 도깨비 은퇴하고 과일 가게를 차렸나요? 왜 이렇게 과일에 집착합니까? 아이고 근데 이거 월드 1 언제 끝나 스테이지 쓸데없이 겁나게 많네 아 호 오케이 자 밟고 자, 이것도 챙겨 아 날아올라 당근 오케이 세 개까지 좀만 더 나이스 아! 우와! 아주 끝까지 페이크 치는구나 언제 끝나요 이거 자 이건 그냥 내려가면 됩니다 덜덜이 구간 그냥 지나가면 되고요 점프를 너무 일찍 뛰었다 수구리 띄워주고 점프 아우
아우 점퍼. 어. 어이 짧게 짧게. 아 길게 뛰어야되구나 방금은. 아우 밟고 한 칸 두 칸 두 번째 한 칸 두 번째 한 칸 뛰고 어 과일 먹고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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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챙겨줘야 돼요. 빰. 아! 정지하겠습니다. 아 몇 번째 배터리 에딩이야 이거. 어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하지만 행정관이 내 말을 듣지 않았어.